가득 채워져야 할 도로 위 콘크리트는 텅텅 비었습니다. 두께 또한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한참을 시멘트로 붓고 있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今后三到五年，我们国家将要面临的一个问题，会有很多的人失业，也会有很多的企业倒闭。钢铁、水泥、沙子，还有建材、家电、汽车，到慢慢的衰落。我们国家也是要走这条。 중국이 모든 걸 삭제합니다. 3년 내로 중국이 무너질 거라던 학자의 영상도 삭제합니다. 30년 만기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하소연을 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영상도 삭제합니다. 이렇게라도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엽기적인 방침입니다. 신축 고급 아파트의 어느 입주민이 콘크리트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자 수포가 올라옵니다. 곧바로 밑에 층에서 그런 물이 새어나옵니다. 화가 난 입주민들이 기자를 대동해서 건설사를 찾아갔습니다. 出现裂缝是比较正常的现象，它是一种通病。所以这个安全上是没有什么问题的，很明显的裂缝，我们就按国家规范。你自己去委托人去做，对吧？有问题我们承担。 어느 아파트의 공사현장입니다. 자재값을 빼돌린 후 콘크리트가 모자라자 우레탄 폼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 현장입니다. 겨우 나무 몇 개로 타설을 지탱하다 무너지고 맙니다. 어설픈 작업 현장의 영상이 나간 후 해당 건설사는 문매를 맞았습니다. 철거 현장입니다. 철거 중인 바닥 두께가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어느 건설 현장의 벽돌입니다. 도대체 뭘 넣었길래 불꽃이 튀는 걸까요? 한눈에 봐도 부실한 벽돌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무실 바닥이 주저앉은 사건입니다. 역시나 얇은 바닥면과 텅 빈 공간이 보입니다. 중국 광둥의 어느 가정집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도중 천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번에는 허난성의 어느 미용실입니다. 어느 남성이 천장을 뚫고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수천성의 어느 슈퍼마켓 천장을 뚫고 내려옵니다. 모두 하중을 지탱하지 못해 생겨난 사건입니다. 또 다른 가정집입니다.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로 인해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입니다. 应该是碎裂的水泥板，还能够看到有这种碎裂的卵石。能看到啊，它并不是这个装修的这个这一层的这个，而是整个水泥板已经裂了。我现在拼命用力也搬不动它。在里面我们能够看到这个水泥板里面的钢筋已经是裸露出来了。또 다른 신축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就发现一个蜂窝给蜂窝煤焰的洞，打开一看，里边藏着空的钢筋水泥都露出来了。不怎么严重，手工操作总有点缺陷的，就是施工的导致的。 이 여성 입주민은 아파트에서 황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텐진시의 외곽 마을입니다. 베이징과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비가 오니 외벽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외벽 보수 현장입니다. 콘크리트가 마치 썩은 나무처럼 부서집니다. 자재값을 아끼려고 물을 너무 탄 것이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신축 아파트의 어느 입주민입니다. 부실한 콘크리트 내벽을 손으로 뜯어냅니다. 어느 주택가의 공사 현장입니다. 물을 잔뜩 먹은 콘크리트가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다른 쪽에서는 부실한 토목 공사로 인해 외벽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중국 항저우의 아파트 배수로입니다. 역시나 자재값을 아끼려다 보니 콘크리트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니 그대로 부서질라 합니다. 철거 중인 아파트입니다. 내벽이 어느 정도 얇은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수저우의 어느 공단입니다. 지난 12월 18일부로 무려 17년간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합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수많은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공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른 공장 앞입니다. 문을 닫은 공장 앞에서 노동자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는 건 혹독한 겨울뿐입니다. 중국을 지탱하던 또 다른 핵심 기둥인 제조업 또한 무너진 것입니다. 중국의 서울이라 불리는 상하이의 어느 배달원이 길거리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정부에 의해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외신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He receives very few orders a day, indicating tough times for businesses. Almost all the takeaway restaurants on this particular street have closed down. This street is mostly for Meituan deliveries. See? For lease. They couldn't keep going. This one too. For lease. These as well, even though they're open. 앞선 학자의 경고처럼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 같습니다. 돌려막은 값싼 자재들이 전국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이기적인 DNA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빠르고 신속한 정보로 가짜뉴스는 절대 전달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